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1 11월 학평 3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The best way in which innovation changes our lives is by enabling people to work for each other. 자, 최고의 방법인데 뭐하는 최고의 방법이냐면 이런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뭐함으로써입니까? 자, enable A to V 하면 A가 V 하도록 하다란 뜻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냐면요.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For each other. 서로 서로를 위해서요. The main theme of human history is that we become steadily more specialized in what we produce and steadily more diversified in what we consume. We move away from unstable self-sufficiency to safer mutual independence. 이랬는데요. 자, the main theme of human history. 자, 주요한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요한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꾸준히 전문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꾸준히 다양화됩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오케이. 지금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한번 볼까요? 주변에 뭐, 많은 형 누나가 있으면 좋고, 직장인은.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거의. 요즘에 뭐,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를 주력으로 많이 해요. 그만큼 전문화가 되었고, 그 전문화, 된 직업 하나만 해도 우리가 월급을 그래도 대한민국이 뭐 2, 300이 평균이잖아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그걸로 다양한 걸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뭐집 월세도 낼수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도 살수 있고, 책도 살수 있고, 밥도 먹으러 갈수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점점 개개인들이 전문화가 되고, 그다음에 뭔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더 다양화해졌다. We move away from unstable sufficiency. 자, move away from 하면은 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이동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자, 불안정한 자급자족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또 안전한 상호 의존으로 옮겨갑니다. 그죠? 아, 이제 사람들이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서로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구나. By concentrating on serving other people's needs for 40 hours a week, which we call a job. You can spend the other 72 hours, not counting 56 hours in bed, relying on the services provided to you by other people. 자, 뭐함으로써요? by 플러스 ing 뭐뭐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요. 뭐에 집중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40시간 동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we call a job, 직업이라고 부르는 40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서비스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나머지 72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spend 시간 ing 뭐 하는 데 보낼 수 있냐면 relying on the services 어떤 서비스에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 거죠. 말이 어렵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서비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서비스를 돈을 내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Innovation. 자, innovation has made it possible to work for a fraction of a second in order to be able to afford to turn on an electric lamp for an hour, providing the quality of light that would have required a whole day's work if you had to admit had to make it yourself by collecting and refining sesame oil and lamp fat to burn in a simple lamp, as much of humanity did in the not so distant pas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문장 여러분들 해석이 너무 어렵다 하면은 좀 넘어가세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 정도의 이 부분은요, 되게 부가적인 설명인데 굳이 어렵게 나온 거거든요. 되게 세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기를 조금 줄여놨죠? 그 줄여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하면은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됩니다. 자, 하지만 해석은 다 해볼게요. 자, innovation has made it possible to work for a fraction of a second. 자, 혁신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뭘 가능하게 만들었냐면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be able to afford to. 자, 뭐뭐를 내가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 뭐 하는 걸 지불할 수 있어요? Turn on an electric lamp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전등을 켤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위해서 잠깐만 일하면 되는 거죠. 뭐 하면서? Providing the quantity of light. 어떤 빛의 양을 제공하면서. 어떤 빛의 양이냐면 that have required a whole day's work. 하루 종일의 일을 필요로 했어요. 만약에 if you had to make it by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 그 빛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빛을 만들었다면 하루 종일 걸렸을 그 빛의 양을 우리는 잠깐만 일하면서 그거를 할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쵸? 뭐, 한 시간 동안 빛을 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0원이라고 칩시다. 전기세가. 200원. 그럼 200원 우리 어떻게 해요? 되게 쉽게 벌죠. 되게 쉽게 봅니다. 그쵸? 그게 만약에 스스로 했다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랑 붙여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빛을 만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하나의 전문화해서 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혼자 한다면 어떻게 하냐? By collecting and refining systems online fat. 참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양의 지방을 모았을 거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burn in a simple lamp. 되게 단순한 램프를 키우기 위해서. As much, 그만큼 of humanity, 많은 인류가 did it in the not so distant past. 멀지 않은 과거에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하지만, 진짜 잠깐만, 조금만, 뭐 몇백 년만 가도, 우리 선조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 뭐 참기름이나 양의 기름을 태워서 되게 간단한 램프를 키웠던 그런 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어요? 하루 종일이 걸렸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이런 혁신 덕분에 이제 잠깐만 일하면 되는 거죠. 이런 여유가 있기 위해서 램프를 켜. 자, 내용이 쉬웠어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해석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따 문법 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각각 전문화되고 소비가 다양화되면서 불안정한 자기 충족에서 안전한 상호 의존의 체계로 이동하였다. The main theme of human history is that we become steadily more specialized in what we produce and steadily more diversified in what we consume. We move away from unstable self-sufficiency to safer mutual interdepend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의 구조 한번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문장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자, 초반부에 우리가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꿨다. 혁신이 우리 삶을 바꿨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서로 서로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면서. 그죠? 우리는 하나의 우리가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에 더 전문화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더 다양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직업이죠. 직업으로 하루에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제공된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빛을 한번 볼까요? 빛을 한번 보면 잠깐 일할 수 있어요. 그 1시간 빛을 켜기 위해서 한 200원을 벌기 위해서 잠깐 일하면 됩니다. 시급이 만 원이니까 뭐한 50분의 1이니까 1분만 일하면 돼요. 1시간 램프를 켜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옛날 같았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걸렸을 거라는 거죠. 자,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Enabling people to work for each other.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위해서 일하도록 한다. 하는 것. Safer mutual interdependence. 더 안전한 상호 의존이에요. 자급자족은 되게 불안정하죠. 내가 스스로 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서로 서로에게 의존을 하니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Serving other people's needs.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제공한다. Relying on the services provided to you by other people.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내가 의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빛을 낼때 work for a fraction of a second 그거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깐만 일하면 돼요. Be able to afford to turn on an electric lamp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전기 램프를 우리가 필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 In which, 그 안에서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의미를 살려주셔야 돼요. 최고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입니까? 그 안에서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모함으로써 enable A to B, A가 V할 수 있도록 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서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main theme of human history is that we become steadily more specialized in what we produce.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대신 문장의 보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메인 테마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어떤 건데요? 우리가 점점 전문화된다라는 거예요. specialized in 하면은 뭐뭐에 전문화된 이라는 표현이고 become이 되면은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가 돼서 더 전문화가 되다라고 해서 변화의 의미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move away from A to B, A에서 B로 이동하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by plus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by concentrating on serving other people's needs. 자, 집중함으로써 어디에 집중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serving 이렇게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40시간 동안 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which we call a job. 우리가 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저 원래는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뭐를 직업이라고 부르는지가 지금 생략이 됐어요. 그렇죠? call AB에서 A가 생략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serving other people's needs for 40 hours a week.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40시간 동안 일주일에 40시간 동안 제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부른 거예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게 생략된 겁니다. You can spend. 자,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나 하고 그다음에 ing가 나오면 시간이나 돈을 뭐뭐 하는 데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72시간을요, 어떻습니까? relying on the services, 서비스에 의존하는데 씁니다. 근데 어떤 서비스입니까? 과거분사 provided to you,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그다음에 made it possible to work 하면은, 자, 얘는 감옥적어, 직목적어라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얘가 이 투부 정사가 너무 길어요. 근데 얘 지금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리고 이게 부어로 형용사 부어 딱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made to work for a fraction of a second possible.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목적 보어가요, 이한 단어잖아요. 얘가 묻혀버립니다. made to work for a fraction of a second possible. 영어를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이게 쉽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더 길어진다면, 얘가 더 길어진다면, 이 possible이 묻혀버린다는 거죠. 좀 매, 그쵸? 그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이 친구를 그냥 뒤로 빼줘요. 왜냐면 누구나 다이 possible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쓸수 없다는 건 알거든요. 그죠? 그리고 it을 쓰게 된다면 더 깔끔하게 목적어 자리였구나라는 걸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얘를 뒤로 뺐다. 뒤로 빼도 그 자체로 사람들은 possibly 보어고 얘가 목적어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더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빈자리를 is로 채워준다.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 있냐면 자 한번 입으로 해볼게요. make fine concert believe think 입으로 해보세요. 세 번. make fine concert believe think make fine concert believe think make fine concert believe think 얘네들은 이렇게 뒤에 is이나 하고 형용사 대부분 형용사가 나옵니다. 형용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to 부정사 대절이 나와요. 그러면은 감옥적어, 직목적어구나.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Made it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고 여기다가 잠깐 멈추고 뭐를? 라고 해줘야 돼요. 뭐를? To work for a fraction of a second. 잠깐만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in order to be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be able to be 하면은 뭐뭐 할수 있다. 뭐할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afford to 하면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뭐를 지불할 수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불할 여유가 있기 위해서예요.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콤마 찍고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공함으로써 죄송합니다. 콤마 찍고 ing 하면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에요. 얘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뭐를 제공하면서입니까? The quantity of light. 빛의 양을 제공하면서. 어떤 빛의 양인가요? That would have required 뭐뭐 했을. 요구했을 빛의 양이죠. 하루 종일의 일.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 이 providing, 이게 분사 구문 이쪽은요, 사실 부연 설명이거든요. 부연 설명 쪽인데, 여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이 부분 너무 해석이 어려우면은 우선 이 문법 포인트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 감옥적어 부분이나 in order to, able to, afford t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봐도 어렵잖아요. 얘들은 서술형 문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뒷부분은 좀 중요도를 낮게 생각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긴 어디냐면 상하이예요, 상하이. 뭐 중국 말이 많죠, 말이 많은데 실제로 되게 삐까뻔쩍합니다. 삐까뻔쩍한데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문명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하이 사진을 몇번 넣었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뉴욕 사진을 넣을 건데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화려한 것들도 보면서 여러분들 꿈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